일곱 번째는 라이브 설치입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볼 텐데, 라이브 설치는 그대로 설치. 일단 뭐 여러분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설치 주소 넣고 돌려보면은 이렇게 뭐 집코드 뭘 넣으면은 그 결과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로딩 있고 뭐뭐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뭔가 데이터를 좀 수정을 좀 해놨어요.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요거는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코드를 같이 한번 볼게요. 코드를 보시면은 스토어라고 해서 설치 라이브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스토어가 또 하나 구성되어 있죠. 스토어에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DB 역할을 하는 리스트 스토어 유사 DB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미 DB 데이터베이스 구성했고, 위에 있는 이두 가지는 이제 컨텍스트 비즈니스 로직입니다. 설치 바이 집 있고 설치 바이 시티가 있는데, 보시면은 얘는 뭐예요? 타임 이처를 쓴 이유는 시뮬레이트 DB 설치를 시뮬레이션 한 겁니다. 그래서 DB 설치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인함 필터입니다. 인함 필터 이거 보시면 캐치 오퍼레이터 쓰고 있죠? 그죠? 파이프 오퍼레이터이니까 인함 필터의 첫 번째 아규먼트는 뭐가 들어가나요? 리스트 스토어즈가 리턴하는 값이 여기 첫 번째 아규먼트가 들어가게 되죠.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첫 번째 아규먼트로 들어가고, 두 번째 아규먼트로 이렇게 펑션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 펑션이 이남 리스트 스토어즈에 있는 아이템 각각에 대해서 적용이 되죠. 적용되고, 첫 번째 리스트 스토어가 예를 들어서 얘가 리턴하는 게 리스트를 하나 리턴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리스트 리턴하면 요 리스트의 첫 번째 아이템이 요 엔더 1으로 전달되고, 두 번째 아이템이 또 엔더 1으로 전달되고, 세 번째도 전달되고, 리스트에 있는 아이템 각각에 대해서 전달되고, 얘가 참인 트루를 리턴하게 되면은 걔가 트루인 것들만 모아서 새로운 리스트를 리턴하는 겁니다. 그죠? 간단하죠? 이 엔드 오퍼레이터 잘 보시면은 이첫 번째 엔더는 이게 펑션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에 있는 여기는 바디예요. 펑션 바디이고, 펑션 바디에 전달된 아규먼트의 집이라고 하는, 그죠? 아규먼트의 집 얘가 되겠네. 이런 게. 요게 여기 펑션에 전달된 집과 같으냐 여부를 보는 겁니다. 할때 지금 아규먼트가 지금 안 보여요. 원래는 여기 뭐가 들어있나요? 여기에 엔더 1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엔더 1이 들어 이게 아규먼트, 이게 펑션이라는 뜻이고, 이게 첫 번째 아규먼트고, 그다음에 첫 번째 아규먼트를 적용한 바디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걸로 이미 이걸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캐치 오퍼레이트입니다. 요거 우리 수업 시간에 했으니까 뭐더 설명할 것도 없죠. 그리고 이제 라이브 필터 설치 실제 구동되는 거 보시면은 나머지 로직들은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 충분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영상 보시면 천천히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좀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릴 만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어디 갔나요? 부연해서 볼 만한 부분이 요 렌더 부분입니다. 렌더 부분이 상당히 재밌는 게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볼수 있는 거, 이전과 마찬가지로 스테이틱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가 스테이틱 제로입니다. 그죠? 그리고 뒤에는 이 부분이 다이나믹 제로이고, 그죠? 다음 스테이틱 1번이 여기서 여기까지죠. 그렇죠? 다음에 다이나믹 1번이 이거예요. 이게 다이나믹. 근데 if가 들어가야 돼, if. 그죠? 다음에 스테이틱이 또다시 여기서부터 해서 쭉 내려와지죠. 그리고 또 다이나믹 부분이 이게 다이나믹이란 말이에요. 다이나믹이고. 그리고 또 스테이틱이 이만큼 있고, 또 다이나믹이 있는데, 이 다이나믹은 이번엔 또포 문장이에요. 포. 포에서 쭉 이게 다이나믹입니다. 다이나믹이고 여기까지인가? 되고 다음에 스테이틱 또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한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포 문장을 보시면은 요거 자체가 다이나믹이잖아요. 이거 전체가 다이나믹인데, 여기까지 다이나믹이죠? 이 엔드까지가 다이나믹인데, 그런데 그 속에 보시면은 또다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요런 것들 보이죠? 스토어 네임 하는 스테이틱과 다이나믹, 스테이틱과 또 다이나믹 이렇게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다이나믹 자체가 별도의 스테이틱 다이나믹 조합인 경우죠, 지금 현재. 그죠? 세 가지 지금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형태예요. 자,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보던 그러한 at 기호가 있는 variable 있고, 두 번째는 if 쭉쭉 do 쭉쭉 엔더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포가 있었죠. 포뭐뭐뭐뭐 해서 뭐 가로 놓고 이렇게 돼가지고 뭐
뭐 do 해가지고 쭉쭉쭉쭉 해서 end다. 세 가지 형식이 있는데 이세 가지 형식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게 동작을 해요. 그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제가 좀 보완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다르냐니까 먼저 제일 간단한 것은 이런 것들. 요거 이게 스테이틱이고 그다음에 다이나믹 부분 요거잖아요. 요거는 다이나믹 집이 뭔지 요 어자인에서 집을 찾아오면 되죠.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if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 if인 경우에는 잘 보시면은 첫 번째 if에서 얘는 percent equal 있고 그다음에 percent 다 챙겨 있고 그다음에 얘는 percent만 있고 뒤에 equal이 없어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니까 얘는 앞에 있는 얘의 부품이라는 거예요. 구성품이라는 거죠. 그럼 얘와 얘가 세트라는 거예요. 세트고. 그래서 얘가 이베리에이션에서 true가 됐을 때 그럴 때는 이걸 리턴하고. 그죠? 이게 false인 경우에는 nil을 리턴한 거. 아무것도 리턴한 게 없죠. nil이죠. nil.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리턴되는 밸류가 요것이 되거나 아니면 nil이거나. 그죠? 이 전체가 하나의 다이나믹입니다. 그죠? 요 다이나믹도 자세히 보시면은 요렇게 이게 다이나믹 파트고 이게 스테이틱 파트고 구성돼 있어요. 요것도 다이나믹 파트고. 얘와 얘는 세트란 말이에요. 얘 이하와 얘가 세트. 그죠?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스테이틱 파트가 있고, 다음에 포란 말이죠. 포 자체가, 이것 자체가 하나의 다이나믹입니다. 포,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쭉 내려와서 여기까지. 이게 하나의 다이나믹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의 다이나믹인데, 요 다이나믹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니까, 또다시 다이나믹 부분과 스테이틱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스토어 내에 있는 아이템이 100개가 들어있다. 100개가 들어있으면 요게 100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100개의 다이나믹 세트와 100개의 스테이틱 세트가 만들어지는 게 원칙이죠. 원칙. 그죠? 포 문장의 경우입니다. 포의 경우에는, 그죠? 그 다이나믹 플러스 스테이틱 세트죠. 세트 아 컴포즈 만들어집니다. To the same number of items in 뭐 comprehension입니다. comprehension. 이거 포 문장을 comprehension이라고 표현해요. 그죠? 그러니까 comprehension에 있는 아이템 숫자만큼 다이나믹과 스테이틱 세트가 구성이 되는데,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니까, 요 아이템들의 그저키 밸류, 키 아이템은 다키 밸류잖아요. 키 밸류 조합이잖아요. 키 밸류인데 요것들은 아이템과 아이템마다 다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다이나믹 세트가 예를 들어서 100개라고 한다면은 100개의 다이나믹 세트와 100개의 스테이틱 세트가 구성되어야 되는데, 이 스테이틱 세트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00개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100개의 다이나믹 세트가, 그러니까 이 아이템이 100개라고 가정을 하면은 100개의 다이나믹 세트가 하나의 스테이틱 세트를 공유하도록 빙스가 코드를 생성해냅니다. 정말 훌륭한 겁니다.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히게 훌륭한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100개의 아이템이 스토어 속에, 스토어가 100개가 들어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스토어의 이 값, 스토어의 이름, 그다음에 또 스토어의 뭐 스트리트 등등은 스토어마다 다 다르니까, 스토어마다 서로 주소도 다르고 이름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 세트는 100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에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스테이틱 부분. 스테이틱 부분은 100개가 다 공유를 할 수가 있죠.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테이틱 파트는 하나만 쓰고 다이나믹 파트는 스토어의 개수만큼 구성을 해냅니다. 정말 훌륭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LEX를 구성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건 이전과 동일합니다. 다이나믹 파트 부분만, 변경된 부분, 변경된 것이 있을 때만 서버가 새로운 다이나믹 파트의 번호, 그죠? 번호를 예를 들어서 얘가 변경되었다.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첫 다이나믹, 큰 다이나믹 번호와 일련 번호가 있겠죠. 이게 2번이라고 합시다. 2번 다이나믹 파트 중에서 또 얘는 그 속에서 0번이잖아요. 그죠? 2번 속에서 0번 다이나믹 파트가 변경되었다가 되는 거죠. 리스트 속에 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굉장히 삼박하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심플해요.
너무나 심플하죠. 처음에는 이게 뭔가 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굉장히 심플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이전에 봤던 것과 동일하고 거기다가 약간의 뭐 로딩이라든가 이런 것들 약간의 기교가 좀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어떤 기교가 들어가 있는지 프로그래밍상의 기교이죠. 기교일 뿐이니까 천천히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케이스 문장도 들어있어요. 저 케이스 문장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뭐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겠죠. 이 패턴 매칭입니다. 여기 패턴이 여기에 매칭되면 얘를 실행하고 그렇지 않고 여기 나오는 리턴되는 밸류가 여기에 매칭되면 여기는 무조건 매칭되죠. 그죠? 베리어블이니까. 베리어블은 모든 것이 다 매칭됩니다. 여기에 매칭 안 되면 나머지는 다 여기에 매칭돼요. 그래서 이걸 실행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소켓. 소켓 값이 바뀌게 되면은 소켓에 있는 어자인, 소켓의 밸류가 바뀌게 되면은 무조건 하고 랜드가 새로 실행이 됩니다. 위에 있는 랜더. 별도로 호출할 필요 없어요. 얘는 피닉스가 보고 있다가 소켓의 어자인 값이 바뀌게 되면은 무조건 랜드를 새로 호출한다. 그래서 새로 화면을, 유저에게 새로운 화면을 뿌려준다는 거. 그 점입니다.